3시 7분입니다. 13km 17분 걸려서 보게면 초입에 왔네요. 반갑습니다.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8일입니다. 제가 축산에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주변에서 올라오는 콜이 없어서 안성 보계면으로 올라온 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한 600m 안성에 가서 두 번째 콜 잡아서 홈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젠틀리님 파이팅 하시고요. 또 함께 달려보시죠.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전화 드리고 이동하겠습니다. 3시 7분입니다. 13km 17분 걸려서 보게면 초입에 왔네요. 여기 농장 가신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좀 내려주셨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안성으로 들어가서 안성에서 본격적인 포를 잡아서 이동하겠습니다. 죽산에서는 오늘 편도코를 출발하지 못해서 안성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넓은 안성 농장들이 보입니다. 예, 제가 안성에서 제가 안성으로 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곧 도착합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예, 죽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진천에서 행사콜이 있네요. 제가 진천으로 이동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시 49분입니다. 제가 천룡CC 올라왔습니다. 지금 한 50분 정도 있다가 가면 되겠네요. 제가 예약홀이니까. 예, 잠시 전화드리고 시간되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시 18분입니다. 8시 4km, 1시간 40분 걸려서 당동에 도착했습니다. 예, 제가 미아 가는 콜 하나 잡았는데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미아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데요. 미아리 도착했습니다. 11시 20분입니다. 44km,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아, 이제 비가 오네요. 제가 우산도 없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그냥 비를 좀 안 맞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그치면 제가 네 번째 콜 한번 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정으로 가는 콜 잡았습니다. 이동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운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1시 5분입니다. 50km 1시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달렸네요, 오늘. 오늘은 로지 4건으로 해서 마감하겠습니다. 산에서 편도콜을 잡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안성에서 또 연결이 안 돼서 아까 진천까지 내려가서 연결했네요. 이제 편도콜도 그렇게 쉽지 않네요. 제가 오늘 죽산에서 보면서 편도콜도 행사콜이 아니면 바로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 복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